보세요. 오늘은 어느 쪽을 나왔나요?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삼성역 쪽에 와 있습니다. 예. 저 멀리 뭐가 보이는데 저기 또 저기 삼성역 테크노밸리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여기 삼성역인가요? 3호선? 예. 예. 여기 좀 업체가 뭐 이게 영업할 만한 그런 업체가 있나요? 고층 건물들이 많기는 한데 삼북학 건물에 저층에 있는. 예, 예, 가까이 오지 마. 그냥 그 자리 있어. 한가들 대상으로 명함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가 좀 괜찮나요?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기가? 상권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돌아다녀봐야 예. 알 것 같은데, 고층 건물 많은 거에 비해서 예.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상가가 층수가 되게 높네요? 예. 이렇게 돌려드리면 이렇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역주위로 해가지고 이게 주상 여기는 좀 너무 지금 멀리 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멀리 저렇게 보이네. 그럼 일단은 로드 영업을 여기를 주상복합의 상가를 위주로 하시고 이제 중간에 한번 분위기라든가 여기 영업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가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네. 좋은가요? 일단 서머리 중심으로 네. 상가 건물이 좀 위치해있고 네. 거기에 있는 저쪽에 상가들이 위치해있고 상가 건물을 소재한 건물 맞은 전에 그 상가 건물도 네.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오면서 이제 얼핏 봤는데 여기가 양존하는 것 같아, 병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신 개념과 구 개념이 공존하는데 어느 부분은 너무 새롭고 어느 부분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약간 슬럼과 비슷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도 약간 그런 데가 있네요. 네. 예. 그럼 이따가 중간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입점해 있고 그 업종 입점해 있는 업종의 특성 같은 걸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예. 어떻게 돌아 영업 지금 거의 돌았나요? 네, 여기가 군산가 주상복합 건물 저층인데 여기도 예. 오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알아봤을 때는 업체가 마치 규모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크네요. 이게 보니까 한 80호, 80호까지도 나온 것 같아. 예, 2층인데. 여기 보니까 구조가 한 1, 2층, 2층까지는 보통 이렇게 상가로 해가지고 업무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위쪽부터가 오피스텔인 것 같죠? 예.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송세무사 지금 계신 데가 지금 임대부지라고 뒤에 딱 해서 공실인 나 앞에서 찍고 있는데 이 공실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지금 2층이? 봐봐. 와 장난 아닌데? 여기가 삼성역이거든요. 삼성역에 있는 이게 주상복합 건물인데 이게 15년에 완공이 됐다고 이쪽이? 2010년 중반에 주가 시작된 거라고. 예. 와 근데 경기가 정말 장난이 아닌가 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물량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외부에서 큰 대도로변에서 보는 느낌이랑 실질적으로 임장을 하는 거랑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와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건물도 그 새 건물이고 하니까 빌딩도 다 새롭고 하니까 아 괜찮네 막 그랬는데. 야 들어와서 보니까 전멸이야. 상가 건물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위치가 좋은 데들도 공실인 데가 되게 많아요. 세가 비싼가? 근데 여기는 준공된 지가 예. 지금 한 7년 정도. 아쉽고 이렇게 공실이 많다는 건 태초부터 공실이었을까? 그런 확률이 높은 뭐 못자국 같은 거 없으면은 지식분이 비어있는 겨 못자국 없어요? 뭐 이렇게 자국 없어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저기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걸려있는 냉난방이 저 위에 다 서비스를 해주더라고. 두 대 있는데? 그거는? 아, 여기 일단 프랑트에 가야겠구나. 와, 장난 아니다. 총사님, 그래서 오늘은 영업, 이렇게 로드 영업하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생각보다. 업체가 정말 많이 분대는 공실 많은 게 충격. 공실률이 한 60% 넘는 것 같아요. 과반이 넘었어.
야, 장난 아닌데. 느끼는 점이 뭔가요? 추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부동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가야겠구나. 부동산 투자도 되게 심사숙고해야 될것 같고, 뭐든지 입점하시는 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입점하셔야 되고,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사를 많이 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은 항상 경기 사이클을, 흐름을 타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모든 인생살이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다, 진짜. 경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다들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분위기도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로드 영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날씨도 추운데 지금 경기도 이 모양이고 진짜 공실도 너무 많아. 분위기도 지금 침체야.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 해도 심하네. 그지? 한번 돌려드릴까요? 자, 보세요. 공실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시죠. 보이시죠? 공실이 많아요. 여기는 그나마 좀 나은데야. 저쪽 다른 쪽에 가면 전멸이에요, 전멸. 상동보다 더 심한데, 상동이 향동도. 중국 안된 데도 많고, 중국 된지 얼마 안된 데도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여기는 주상복합하고 아파트 그 상가 아파트 배우단지를 끼고 있는 부분 상가의 차이점 아닐까? 여기는 일단은 위에 오피스텔이잖아.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별로 없고 없어서 공실인 게 맞는 것 같고 그나마 향동지구는 그 뒤에 배우 세력이 아파트 배우 세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있는데, 근데 그쪽도 어저께 봤을 때좀안 좋았잖아요. 여기 약간 끝머리 삼성지구의 끝머리에 지금 약간 그런 지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약간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송세무사 느낀 점 뭐예요? 오늘 여기 영업하면서. 충격에서 그만 헤어나시고, 지금 충격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멍 때리는 것 같아.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아. 공급이 너무 많아서 삼성이 너무 높아. 건물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수요가 다 됐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삼성 지구도 규모 꽤 있다 보니까 다른 상업 지구도 가봐야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와본 걸로 일부 지역만 와서 돌아본 거지 그거 가지고 결론 내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삼성역 인근 1탄이고 다음에 2탄에서 어떻게 지금의 심경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송세무사 일단 오늘 늦게까지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